소녀분들에 관한 아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.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제주 해녀들의 뭔가 생명, 삶, 우리한테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말씀 화이팅! It's really moving, well filmed. I'm moved really. 바다와 육지, 형과 죽음이 아주 대비되는 굉장히 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.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너무 대단한 인생을 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의 다큐를 볼 수 있게 된 오늘 밤 너무 특별한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고향이 제주도인데 사실은 그 해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완벽한, 너무 훌륭한 내 생각에 모든 세계 여성들이 그리고 씩씩한 엄마를 둔 남성들이 다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동받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바닷속에 켜켜이 쌓인 해녀들의 그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조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사실 해녀 영화 내지는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이번 물숨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? 깊은 바다 맛을 본 느낌이라고 할까요? 안녕하세요, 하림입니다.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. 사람은 바다에서 왔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결국 바다로 돌아가는 해녀의 이야기를 보고 겸허해지고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감동적인 작품입니다. 물숨 화이팅!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.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. 자기 숨이 다 있어. 자기 갈 만큼만 가. 여명의 눈동자, 모래시계, 송진아 각본, 양방원 음악감독. 감동 다큐멘터리 물숨. 9월 29일 대개봉.